1분기 발기일 따라 네 번째 이야기 기네스 북 5관왕 1994년 3월 9일 오후 6시 롯데 호텔 크리스탈룸 초등학교 강당보다 10배쯤 큰 실내는 바늘 하나 꽂을 틈이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세계 최고의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에게 그 기록이 사실임은 증명하는 94년도 기록 인증서 수여식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 기네스북은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유래를 갖고 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술을 좋아하는 기네스란 백작이 있었다.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기네스 백작은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네스 브리워리란 양조 회사를 만들어 기네스 맥주를 생산했다. 그 후 자손들은 대대로 할아버지가 만든 기네스 맥주를 최고의 맛을 내는 술로 발전시켰다. 기네스 백작 의사대 손인 휴비거 경은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휴비거 경은 1951년 11월 10일 아일랜드 남동쪽 슬레이니 강가에서 새 사냥을 나갔으나 플롭이라는 물새가 너무 재채 있고 빠르게 피하는 바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휴비거 경의 친구들이 그를 놀리며 조롱했다. 휴비거는 순 허풍장이야. 플로비를 한 마리도 못 잡는 녀석이 인류 사냥꾼이라고 뽐냈거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휴비거 경은 플로비란 새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인가를 알아보려고 온갖 책을 다 뒤졌으나 그 새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었다. 휴비거 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플로비란 새가 얼마나 빠르며 얼마나 재치 있는 새인가를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말하지 못했다. 플로비란 새의 기록을 찾다가 휴비거 경은 다른 기록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사냥꾼이기 전에 사업가였던 휴비거 경은 이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모든 기록들을 한 곳에 모은 책이 있다면 누구나 사고 싶을 거야. 그래 이 일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잘 만들면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될지 몰라. 내가 이런 책을 꼭 만들어야지.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휴비거 경은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신기한 기록을 수집하는 전문가란 소문을 들었다. 1954년 9월 12일 휴비거 경은 노리스 맥퀴터 형제를 자기 집에 초대했다. 내가 짐기한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려고 하니 책이 편집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 형제도 같은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만 돈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의를 받으니 정말 즐겁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가진 사업가 휴비거 경은 실력과 열의를 가진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기록을 모은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편집과 제작은 노리스 맥퀴터 형제가 맡고 책 이름은 돈을 대는 양조 회사의 이름을 따서 기네스북 오브 월드 레코드로 정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의 모든 기록들을 모은 책 이름이 기네스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기네스북은 1955년 8월 27일 마침내 탄생했다. 198페이지로 된 최초의 기네스북에는 이상하게도 책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플로비란 새의 기록이 빠졌다. 왜 플로비란 새의 기록이 없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초판은 5만 부를 찍었으나 곧 매진되었다. 50년대에는 미국판과 영국판 등 영어로 된 책이 있었을 뿐이다. 그 후 60년대에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덴마크, 이탈리아판이 나왔다. 70년대에는 네덜란드, 포르투갈, 체코와 이슬란드, 슬로베니아판이 나왔다. 현재 기네스북은 매년 10월에서 13개국 언어와 262종류의 책자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팔린 7,400만 부의 책을 높이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산의 높이 8,848m보다 207배가 쌓인다는 엄청난 분량이다. 이날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은 역시 서경보 법왕이었다. 찬란한 금빛 승복을 입은 모습도 주위의 시선을 끌었지만 가장 세우기 어렵고 힘든 신기록을 4개나 세웠기 때문이다. 기록 인증서 수여식 후 서경보 법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세운 세계의 신기록은 개인의 영광이기 이전에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떨친 쾌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기록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의해 반드시 경신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어린이들보다 재능이 뛰어난 우수한 소년 소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서경보 법왕이 세운 신기록은 박사학위 최다 취득 최다작 서술가 최다 선필 보시 최다 통일 기원 시비 건립 등 이사 권한이다. 여기에 비공식 기록으로 영국 본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고령 최다 보유 기록을 더해 권왕이 된다. 그러나 실제 기록은 이보다 엄청나다. 94년 4월 말 현재 박사학위 74개 저서 773권 통일 기원 시비 660개 동상 89개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이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서경부 법왕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쌓고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박사 학위는 6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 개 이상을 땄는데 86년에는 한 해에 12개를 따기도 했다. 83년과 85년에는 각각 11개와 10개를 땄다. 저서는 48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까지 매달 한 권 이상씩 낸 셈이다. 92년에는 74권을 써 평균 4.9일에 한 권씩 내기도 했다. 89년과 93년에도 각각 70권씩을 써 평균 5.2일에 한 권씩 낸 기록도 갖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책들이 모두 우리말로만 써진 것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글 등 무려 다섯 나라의 글자로 발간되었다는 것이다.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대사가 평생 400여 권의 책을 쓴 데 비하면 얼마나 엄청난 분량인가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27권만 더 쓰면 원효대사보다 배를 더한 800권이 된다.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민족 통일을 간절히 비는 뜻으로 하나하나 세운 통일기원 시비는 61년부터 시작했으니 한 해에 19개씩 세운 것이다. 87년에는 무려 103개를 세웠으니 평균 3.5일에 한 개씩 세운 꼴이 된다. 한반도의 최남단 마라도에서부터 남한의 최북단에 속하는 통일전망대까지 전국 곳곳에 세워진 통일기원 시비에는 각각 다른 내용의 한시가 새겨져 있다. 그중 하나를 본다. 조국의 남북으로 두 칼레 되어 형제동포 언제나 상심한 마음, 평화의 봄날은 언제나 올까, 통일된 강산의 고증 언제나 피려나. 778개의 통일기원 시비에는 서경부 법왕이 직접 지은 한시가 한수씩 새겨져 있어 보는 이의 가슴에 통일을 하루 빨리 이루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글 정리 제1의 법왕 권한대행 탐화총사 합장.